정 실장입니다. 지난 6월에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 대한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영상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유포한 유포자는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황의조 씨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이 됐다라는 정황을 인지했다라는 건데요. 황의조 씨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황의조 씨 입장은 나는 동의받고 촬영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받았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동의를 받았는데도 처벌됐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동의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찍기 전에 뭐 계약서를 쓰거나 또는 나는 촬영에 동의합니다라는 영상을 미리 찍어놨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동의가 있었다라는 둘 사이의 은밀한 내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것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난 동의한 적 없다. 나는 촬영이 되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촬영 각도나 위치, 그리고 그 촬영한 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촬영 대상자가 자기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 주장을 통해서 무죄 주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근거로 사용이 될 수는 있지만 촬영 대상자가 뭐 부주의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몰랐을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장만으로는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좀 강력한 건데요. 두 번째는 진술의 모순입니다. 이 피해자가 자기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동의를 했다, 그랬다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내용이 있다라든가 촬영물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이 사람이 촬영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들이 입증이 된다면 무죄 판결을 훨씬 유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평상시에 서로 동의를 하고 촬영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촬영을 거절할 것이다, 의사에 반해서 촬영할 것이다 라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도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가지 촬영물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촬영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촬영의 내용을 보면 이 정도 내용에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에는 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유죄가 나온 판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주장을 해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